전혀 상관없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지어서 풀어갈 때 가려운 이제 김원비 작가님이라고 그분의 다정소감이라는 책에서 어떤 음식은 그 이제 그 아까 그 솔직함이 이제 에세이의 좋은 요건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게 느낀 건데 이걸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내고 뭔가 글을 좀 잘 써보려고 과장이나 약간 이렇게 좀 비약해서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져서 네. 이게 이제 1의 슬픔이 있었는데 이걸 마치 이제 10의 슬픔인 것처럼 글로 쓰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라든지 뭐 그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이 사람이 네. 진짜로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정말 네. 까다로운 거죠. 이렇게 말로 웃길 수 있는 거랑 글로 네. 웃길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여가지고 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그 뭐라 엄살을 부리고 있다. 네. 사실 별거 아닌데 10으로 과장을 해서 엄살을 네. 부려서 네. 흔히 말하는 관종놀이라고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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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부끄러운 일이지만 약간 네. 과장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결심까지 담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과장, 약간의 자기 비하, 약간의 과장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수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네.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네, 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막 엄살 부리면서 네. 관심 받고 싶어서 쓰는 글은 100% 외면당합니다. 독자들이 다 안다? 다 알아요. 네. 이거 아마 그 책을 내시거나 글을 쓰시는 네. 분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미치게 만드는 그 문장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책을 이제 몇 권 냈었으니까 네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이제 뭐 필사나 이런 걸 하는 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필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고 네. 뭐 안 나오는 책도 있잖아요. 네네. 저도 항상 아 이렇게 멋진 문장? 사람들이 밑줄 쳐서 간직하고 싶은 문장을 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는데 네네. 이런 밑줄 치고 싶은 문장 어떻게 만드나요? 저도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밑줄 치고 싶은 문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신한 표현이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지혜롭고 너무 통찰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일단 참신한 글에서 참신하다는 거는 창의적이라는 거고 네. 창의적이라는 거는 뭔가 전혀 상관없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지어서 풀어갈 때 어떤 창의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세이나 이제 문학에서 그런 그 참신함이라고 할 때에는 그게 주로 비유를 통해서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뭐이듯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직유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없이 A는 B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은유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유와 직유를 통해서 참신한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김원비 작가님이라고 되게 많은 독자분들께 사랑받는 그 수필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정소감이라는 책에서 어떤 음식은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음식이 사실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 이퀄에 놓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은유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 작가님께서 심신의 건강을 위협받던 인생의 고비에서 친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던 음식으로 위로를 받았던 일화를 그렇게 친구의 음식은 바로 나를 위로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기도였다라고 은유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 좀 직유와 은유로서 좀 참신한 표현이 나올 때 문장을 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건 정말 지혜로워, 이건 정말 통찰력 있어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건 역시 많은 독자들이 밑줄을 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밑줄 많이 그음 당하셨나 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당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 이게 진짜. 그 첫 문장 쓰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사실 작가님께서 첫 문장을 처음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무슨 소리지 했거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첫 문장 쓰기 어려워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작을 못한 게 많은데 이 첫 문장을 처음에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네. 저는 사실은 첫 문장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안 지 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첫 문장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 첫 문장을 잘 써야 그 다음 문장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첫 문장이 좋아야 독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첫 문장을 쓰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썼어요. 네. 그냥 썼기 때문에 끝까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지니신 분들은 일단 시작조차 하기 힘들어하시고 그러면 종결짓지 못하는 글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문장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이 너무 그냥 아, 대충 썼는데도 너무 좋아. 이러면은 정말 좋은 거고, 네네. 아, 생각나진 않지만, 뭐, 가령 제가 오늘 이건복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러 왔다. 얼마나 평이한 문장이에요. 네. 그냥 그거가 생각이 났다면 그것대로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끝까지 그래도 된다는 뜻은 네. 아니고 네. 태고시에 첫 문장이랑 끝 문장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령 내가 첫 문장 나중에 이렇게 퇴고할 때 봤더니 너무 평이하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고들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좀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을 바꾸면은 보통 그 다음 문장도 바뀌어요. 그리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첫 문장만 바꿀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한 문단 전체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바뀌면 가령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을 호응시키는 방법으로 네. 글을 끝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끝 문장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첫 문장에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첫 문장은 생각나는 대로 쓰셔도 괜찮다. 가장 나중에 퇴고시에 바꾸시면 된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첫 문장은 처음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첫 문장을 고치시는 편인가요, 보통? 아니면 그냥 쓰면 그냥 끝나시나요? 한 3분의 1은 고치게 되는 것 같고 오. 3분의 2는 그냥 두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고치는 그 3분의 1의 그 문장들은 네. 어떤 것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서 네. 뭐 가령 제가 오늘 이건복 작가님을 네. 만나러 왔다라고 네. 하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네. 가령 인터뷰다. 만약에 네. 이렇게 네. 시작을 했다면 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게 인터뷰를 당하지?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첫 문장으로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단문으로 그 본론을 먼저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그 하고자 말하고자 했던 그 첫 문단의 어떤 본론을 단문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뭐 의문형으로 시작을 한다던가 의문으로 시작하면 독자분들은 아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문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을 읽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독자의 뭐 다섯 가지 감각 중에 하나를 자극한다던가 혹은 뭐 유명한 통계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한다던가 혹은 특정 연어리를 제시해서 어떤 구체성과 현장성을 느끼게 한다던가 독자는 일단은 그냥 일반 글보다 숫자를 좀 더 인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첫 문장을 수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 문장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첫 문장을 썼는데 마지막에 네. 내가 수미상관으로 하면 너무 인상적이고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끝 문장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첫 문장에서 의문형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끝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멋마지 않는가, 뭐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의문형으로 끝나면은 독자는 이 글 전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를 유무의식 중에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끝나는 것도 그 글이랑 어울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거나 약간 변주하면서 끝나는 것도 인상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아까 첫 문장에서 연어리 씨 얘기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도 연어리 씨를 언급하면서 혹은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끝나면 그것도 좀 인상적인 마무리가 된다고도 해요. 작가님 생각하시는 좋은 첫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좋은 첫 문장은 그 다음 네. 문장을 읽고 싶게 하는 게 좋은 첫 문장이죠. 아, 그걸 많이 듣긴 네. 했는데. 그쵸? 많이 듣긴 했는데. 네. 그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그 읽고 싶게 만든다는 그 느낌이 그 와닿지가 사실 않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보통 있잖아요, 그냥.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령 네. 제가 썼던 에세이에 네. 그 첫 문장이 네. 난 홀의 자식이다 이게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은 홀의 자식이라고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 아니죠. 안 괜찮죠. 안 괜찮죠? 네네. 궁금하세요,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런 느낌. 도대체 무슨 짓을 네, 한 거지? 네, 그래서 네. 무슨 짓을 했길래 홀의 자식이라고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 그거는 좋은 첫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사실이다. 네. 이런 첫 문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이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안 궁금하세요? 네, 유명한 사실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실망이네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네. 괜찮은 첫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네, 네. 유명한 사실? 뭔데 혹시 네. 나는 모르는 건가? 약간 이런 궁금증을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선은 뭐 꼭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싶게 만든다. 이게 네.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첫 문장에서 매력을 느끼면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뭐 첫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외모의 글의 제목 다음에 외모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문장에 대한 아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작가님은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네. 첫 문장이 어떤 게 좋다 싫다도 결국 독자의 취향에 달린 문제겠지만 이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끌리면은 그게 바로 좋은 첫 문장이 될 것 같아서 같습니다. 그럼 첫 문장은 약간 뭐 약간 짧고 강렬한 게 좋은 건가요?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을 대체로? 해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네. 생각을 해요. 어떤 첫 문장은 굉장히 긴 문장인데도 분명히 독자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물론 막 적절한 데서 쉼표도 찍고 네네. 뭔가 좋은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저는 단문으로 시작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글 같은 걸 보면은 네. 어떤 글은 되게 술술 잘 읽히는데 네. 어떤 글은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네, 네, 잘 안 읽히는 네. 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표현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 네. 뭐 흔히 뭐 문장력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이번 책에서 표현력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 책에서 표현력이라고 할 때는 유일하게 좀 기술적인 것들을 가리켜요. 가령 동어가 반복되면 좋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단어를 한 문단 안에서 네. 그리고 같은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은 글이 지루해지고 길어지죠. 그러면은 약간 쉽게 읽히는 거에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치게 장문 중심인 것도 분명히 쉽게 읽히는 거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 호흡에 읽을 수 없는 문장이 많을수록 네. 독자의 읽기 호흡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로 장문과 단문을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리듬감이 생기고 그 리듬감이 바로 쉽게 읽힌다. 즉 가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들도 많으면 네. 이 가독성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법에 어긋난다는 거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잘 호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들은 흔히 아 이거 주술 관계가 맞지 않네라는 네. 라고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도록 써야 가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많으면은 네. 무슨 의미인지 모호해지는 문장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독자가 읽는 동안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것도 결국 가독성에 방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글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글들 좀 쉽게 고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그 첫 문장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어떤 게 좋은 첫 문장인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근데 그건 정답이 없는 것 네, 같아서 네. 그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태구시에는 첫 문장이랑 끝 문장을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지가 않다. 첫 문장이 인상적이지가 않으면 결국 그 첫 문단에 대한 전체 이미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첫 인상에 해당되는 게 첫 문장이기 때문에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좀 좋은 기준
흔히 말하는 좋은 첫 문장, 괜찮은 끝 문장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좀 문단 단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너무 참신한 표현이라던가 참신한 비유가 막 생각이 나요. 참신한 일화도 막 생각이 나고, 와, 이거 들려주면 독자들이 정말 재미있겠다.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표현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작가님도 계신가요? 네네네.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내가 쓰고 있는 글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걸쳐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욕심들이 논리적인 전개를 좀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좋으면은 다른 글에 쓰셔도 좋으니까 우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도 태고 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가령 통계 수치라던가 연월일시라던가 그리고 사람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틀려버리면 뭐 가령 독자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가 되고 알면 아는 대로 문제가 되거든요. 독자가 알면 이 글에 대한 신뢰를 그 순간 바로 다 잃어버리겠죠. 근데 독자가 모르면은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돼요. 물론 만약에 이 글이 책으로 나온다면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사실 확인이 들어가겠지만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초고에서 오류가 많으면은 결국은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통계나 뭐 유명한 일화나 뭐 지식이나 정보를 다룬다고 할 때에는 그 사실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다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게 맞나 하고 찾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제 한 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쓰는 게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좀 작가님 계속 이제 글을 꾸준히 쓰시고 좀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쓰는 방법도 있나요?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쓰고 싶은 게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그게 지속적인 글쓰기의 제일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쓰고 싶은 마음은 큰데 쓰고 싶은 것들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글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고 그 다음에 출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내 글을 공개하다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그 사실의 기록, 사실 기록 수준에서 일기처럼 이렇게 가볍게 쓰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일기장에 쓰지 마시고 블로그라던가 온라인 연재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올리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소통을 하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 글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다루는 내용도 달라지고 분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다, 나는 그런 사실 기록도 싫고 일기 이런 거 싫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리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읽은 책도 좋고 영화도 좋고 어떤 전시회를 관람하고 그 관람 후기도 좋으니까 그런 리뷰들은 비교적 내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콘텐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온라인상에서 쓰시고 다른 뭐 그 온라인상의 독자들과 소통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가 작가다. 내가 걸어다니는 글감이다. 이런 생각으로 출간을 염두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도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책 말고 다음 책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쓸 때에는 그냥 저는 일기처럼 썼어요. 아무런 컨셉이 되게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책으로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달라졌어요. 갑자기 글의 내용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그런 수준들이 급격히 달라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글을 출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쓰면은 사용하는 어휘, 문장 수준,
그리고 주제면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출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간을 염두에 두는 게 어떻게 지속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재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건 내 글은 이미 책이야 약간 막 천만 독자가 읽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쓰시면은 아마 글의 수준이 확 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고 소통하고 출간을 염두에 두는 글쓰기는 이렇게 혼자서만 혼자만의 의지로 쓰던 글쓰기에 타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지속력을 강화해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아 나도 내 글이 책으로 나왔으면 이런 이제 꿈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출간이 되는 에세이들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제가 계속 이제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독자가 뚜렷해요. 물론 유명하신 분들은 독자 생각 안 하고 쓰셔도 돼요. 그냥 그분이 쓰시는 게 곧 베스트셀러예요. 그쵸. 그래서 독자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누가 내 글을 읽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볼수록 도움이 돼요. 가령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너무 막연해요.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혹은 가족 관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혹은 연인을 잃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 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 글을 쓰는 나를 시작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출간되는 에세이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훈이 있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주제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요. 흔히 그거를 컨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컨셉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그 대상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비교적 제목이라던가 표지라던가 뭐 서두라던가 이런 데에서 비교적 잘 들었다야 독자가 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주제의식이 비교적 좀 뚜렷하게 드러나야 출간 후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요즘은 좀 재미있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진지한 글들도 인기가 있죠. 근데 진지한 글이라고 해서 그게 재미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진지한 글이 재미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유머러스한 글이 재미있는데 그거를 좀 뭐라고 할까 좋은 표현력으로 맛깔나게 잘 풀어가는 글이 출간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라든지 잘 써보고 싶다라든지 앞으로 계속 써보고 싶다 이런 좀 생각 가지신 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에세이를 좀 쓰는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너무 진지하게 끝내주기에 좋은 소재로 진짜 엄청나게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글쓰기 부담을 늘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글이라는 건 과거에는 좀 식자층이 혹은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개인 출판도 굉장히 이제 대중화된 시대이고 누구나 온라인에 자기 글을 발행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작가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작가긴 작가인데 좀 더 잘 쓰고 싶어하는 작가일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쓰시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에세이 쓰기는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걸 안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마음속의 생각이라던가 감정을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길러주고 그렇게 좋은 표현력으로 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은 좀 성취감도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에세이 쓰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멈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재미가 있으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도 저는 결국 재미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막 계속 제가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하는 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 좋은 글을 쓰기 때문에 글쓰기를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에 방구석 읽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부담, 글쓰기는 노잼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좀 유잼이 됐으면 좋겠다, 꿀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